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사 심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사 심리 맡아주실 분 누구시죠? 지변입니다. 네. 예.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연휴 기간 잘 보내셨나요? 연휴 기간 동안에도 황심소에서 심리를 파헤쳐 봐야 할 만한 크고 작은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시사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말 처참한 사건인데요. 지난 10월 1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미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스티브 패덕은 야외 콘서트장 건너편의 호텔 32층에서 지상의 콘서트장을 향해 무차별 난사를 했고요. 특히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에 처음 사용된 자동화기 총기가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범인은 개조 부품을 결합해 1분당 적어도 400발의 사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은 59명으로 늘어났고 부상자들도 527명이나 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스티브 패덕은 총기 난사 이후 바로 자살하여 확실한 범행 동기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범행 동기에 관해서 수사당국은 범인이 IS 등 국제 테러 조직과의 연계 증거는 없으며 외톨이형 사이코패스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젠가부터 사이코패스라는 한마디로 정의되는 것 같은데요. 사이코패스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이코패스 자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네. 자동화기 소총을 사용해서 호텔 32층 방에서 콘서트장을 향해가지고 총기를 난사한 사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호텔 꼭대기에서 콘서트 구경하고만 있으면 되지 총기를 난사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지금까지 밝혀진 걸 보면 이 사람은 총기 난사하기 몇 주 전에 호텔에 투숙을 해가지고 호텔에 투숙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총기를 반입을 하고 또 자동화기를 미리 주문해가지고 딱 자동화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총을 쐈다. 네. 그 말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전과도 없고 그렇죠. 극단적인 정치관을 보인 적도 없고 그렇죠. 총기에 대한 관심이 크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자친구도 전혀 몰랐고 오히려 그 전날 정도에 그 돈을 거금을 그 여자친구에게 송금한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필리핀에 있었는데. 네네. 야, 그 말은 나 이제 이 세상 없더라도 니 좀 웬만큼 잘 살아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네. 이 사람이 한 행위 자체는 무차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수백 명을 부상당하게 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는 맞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으나 이 사람이 그 행동을 저지르기 전에 보였던 여러 행동 단서들을 볼 때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기보다는 아주 평범하게 또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부족한 것도 없고 또 나름대로 상당히 치밀하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단순히 반사회적 인격 장애 라는 뜻을 가진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자체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놀라운 범죄 행동을 저질렀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전에 아주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그 사람이 또 그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 이유를 모를 때 우리 사회는 무차별적으로 그냥 사이코패스다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된 거죠. 그 순간에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충동적이지만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이고 자기만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층 호텔 방에서 콘서트 하는 이 공간을 향해서 자동화기를 난사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름대로 합리적인 스스로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고 스스로 충족되는 충족감도 있었을 거라는 거.
심지어는 경찰 리포트에 보면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은 네.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준비까지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범. 네, 돈을 보낸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국으로 도피할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막연히 순간적인 쾌락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미친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사이코패스가 저지른 것이야.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생각하지 마. 미친놈. 이런 거 하고 끝내버리는 단순 사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데 이런 처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아, 그냥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하고 살다가 사는데 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밋밋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돈만 쓰고 지내기에도 무료해. 그럼 뭔가 세상을 그냥 확 바꾸고 싶은 또는 뒤집어 놓고 싶은 뭔가 일을 저지르면 어떨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은 간혹 일어났지. 모든 사람이 그러면 거의 매일 일어나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조금 다른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그렇죠. 너무 잔인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뭐 쾌감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한 이유로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동의할 수 없는 그러면서 거의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지르는 일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같은 데서는 김정은 한 사람만 그 짓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뭐 이런 패덕 같은 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인 사람도 하고 뭐 또 다른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게 김기춘이나 우병우뿐만 아니라 최순실 같은 사람도 하고 또 뭐 심지어는 박근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감옥에 집어넣냐 당장 풀어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이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과 거의 그분들의 심리나 총기 난사범이 순간적으로 가지는 심리나 거의 비슷한 사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미치는 해악의 정도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그 원인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결과, 파급 효과 또 이런 것 자체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죠. 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근혜가 누구 사람을 죽였냐, 뭐 돈을 빼먹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한 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이 몇 천만의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 1년 동안 아니지. 1년이 뭐예요?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죽은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총만 안 들었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난사 사건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일어났었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게 총기 난사냐, 말로 하는 난사냐, 그거는 거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없나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국내외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일단은 그건 역사상으로도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네요. 그러면 원인에 대해서는 좌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은 없을까요?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민주주의가 발전해야죠.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됐죠? 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스스로 잘이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또 멍청한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낼 수 있다면 이런 일이 덜 일어날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나라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간혹. 일반 민간인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총기 총기가 소유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한다든지 또는 총기 소유를 어렵게 하면 누가 가장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무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나 그렇죠. 그걸 그리고 정치인. 판매해서 이익을 얻고 또그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 정치인들이 반대를 해요. 그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익 집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이익 집단에 의해 좌우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걸 단순히 민주주의가 잘 돼야 되겠네요라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말을 입그 겉으로 내세우면서 이익 집단에 의해서 정치가 좌우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아야 되겠네요. 라고 본인이 정리를 한다면, 어휴, 똑똑한 변호사네요. 이렇게 내가 칭찬을 할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박사님 먼저 말씀하셔서. 그러게요. 그러게. 다내 잘못이야. 내 입이 문제야. 네, 그러면은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며칠 동안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며 여론을 달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미용 전 KBS 아나운서가 또다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미용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7월 김정숙 여사가 통영산 동백나무를 대통령 전용기에 실어 베를린 외곽 윤희상 선생 묘소에 심은 것에 대해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도대체 권력을 쥐면 법은 안 지켜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라고 글을 남겼고요.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시길. 비싼 옷들이 비싼 태가 안 난다. 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박사님. 네. 이런 글이 공개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네. 그리고 이분 실제로 명예훼손 몇 차례 그 선고 받으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뭐, 이분이 좀 자신하고 좀그 정도 해서 벌금이야, 뭐, 내가 끔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신가 보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한번 사건 날 때마다 이분 더 유명해지잖아요. 그런 걸로 가지고 몇백만 원 가지고 이 뉴스에 여러 번 넣으면 본인 홍보비를 아낄 수 있고 해서 상당히 남는 장사잖아요. 근데 유명해져서 좋을 게 없는 것 같은 게 이게 유명이 아니라 악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부고 기사가 나오는 거에는 언론에 지 이름이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 특정 정당에 소속돼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의원은 아니시지만. 그렇죠.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이든 뭐든 정치에 나서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확인받는 최고로 좋은 수단이 누굴 찍어가지고 비방하고 또그 비방하는 사람이 가능하면 높은 수준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한테 영향가가 있다고 믿는 그 행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홍보 효과를 노리고 이런 물의를 감수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분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김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대변인이 네. 이분을 관심종자라고 하죠. 네. 라고 지적을 하니까 나는 관종이 아니고 네. 이미 마녀사냥을 하도 당해서 관심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악플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감행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관심받는 종자가 아니라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 투사예요. 정치 활동을 하는 투사를 관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를 비하시키니까 뭔 소리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투사라고 하시기에는 그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적을 했어야지. 아이, 참, 이, 민주당인가요? 이, 뭐, 김빈? 디지털 대변인?
아니 이렇게 비나게 지금 공격을 하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공격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분을 네. 아이 박근혜를 위해서 이렇게 투사적으로 나서시고 김정숙 여사를 얼마나 질투하는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으면 날아가는 비행기에 뭘 실었니 전용기에 뭘 실었니 그게 국가적인 망신이라는 그런 걱정까지 하시는 상태로까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와 자 봐라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는구나. 너들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관심 종자로서 관종으로서의 찌질한 모습을 있는 대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잘 드러낼 수 있지. 내 명예훼손 또 내가 소송할 거야. 이런 발작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안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분은 스스로 정치적인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분이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읽어주자. 그러면 이분이 이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발작적인 행동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왜 이 정치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나서시는 분의 그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네. 정치적 투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 거죠? 일단 유명해지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저도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 대체 어떤 심리의 인간인가를 봤는데 네. 재밌어요. 이분이 자기가 KBS 아나운서로 있다가 그만두고 미국에 뭐 유학을 갔대요. 네. 자기가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상당히 심적으로 이 허탈함을 느껴서 미국을 갔대요. 이게 뭔 소린가? 88 올림픽 끝났어. 왜 자기가 심적으로 허탈해졌을까? 자기는 이제 국가적인 대사를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아 드디어 이 올림픽 끝나니까 나의 존재감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딱 잘랐어. 그냥 KBS에서 잘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나운서를 하기 힘들고 나이도 들고 했어. 이제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러 시간을 내서 돈도 있겠다. 미국 갔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 거를 마치 구국의 일념으로 나는 미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본인을 포장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지로 포장하지. 그럼 자기를 있는 대로 까발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라 하냐면 자기가 미국 가가지고 루푸스 죽을병을 알았대요. 그렇죠. 그리고 투병 생활도 꽤 오래 하셨죠. 네. 근데 루푸스라는 병이 사실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병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다 극복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은 이제 신체가 웬만큼 지낼만한데 정확하게는 본인한테 왜 그 일이 벌어지는가는 모른 상태로 이 본인 꾹꾹 눌러 지내는 그런 상태가 됐거나 아니면 자기 신체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웬만큼 이제 그 면역 결핍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적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오토이뮨 이 디소더 같은 경우에 시스템 디소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약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심리학자니까 네. 그게 심리적인 자기 스스로에 대한 뭐 만족감 또는 자신감 또는 세상에 대한 본인의 어떤 기대, 희망 또 뭐 울분, 좌절감 이런 거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육체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루푸스 질환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거를 상당히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 그걸 겪었다고 주장을 하고 네. 또 그거를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자기의 마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증거로서 언급을 하신 분이라면 네.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내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줘.
너 날 무시했어! 너 고소 고발할 거야! 이런 식의 행동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거 행동조차도 자기가 어떤 이유를 하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지 않고 그러려면 가능하면 그거를 좀 더 거창하고 엄청나게 정치적이고 마치 이념적으로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거하고 연결시키면 시킬수록 본인이 스스로 표현하기 또 분명하지 않은 그런 심리적인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럴듯한 포장을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아직 잠재적으로 그 병이 잠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니죠. 그 병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나름대로 활동을 하는 거로 열심히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신체적인 정세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는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아, 좀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박사님? 뭐가 위험해요? 뭐, 이분이 아시게 되면은 네. 굉장히 또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분은 우와, 야, 황 박사라는 사람 진짜 놀랍다. 어떻게 나의 병과 나의 지금 이 행동과 나의 심리를 이렇게 잘 연결시키고 그것이 정치적인 의미까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놀라운 통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 라고 내한테 인사를 하면 이분이 진짜 자신의 병을 알아가고 그 병에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뭐 관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팍팍 하고 지금 발작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그러게 신기한 게요. 이분이 공부는 살 만한 발언을 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매번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해요? 네. 왜요? 너무 얼토당토하는 발언을 하셔서 네. 이분이 얼토당토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지금 뭐 최근에 한 이분 발언은 김정숙 여사의 행동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심리는 뭔지 아세요? 질투심? 그렇죠. 적어도 내가 김정숙보다 훨씬 더 이쁘고 잘생겼고 또 내가 멋있는데 왜 그 사람만 계속 TV에 비춰주고 그 사람의 향도를 가지고 지금 그러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인 게. 그래서 뭐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법도 안 지키고 있다. 권력을 지면 뭐 못하는 게 없다. 그러면서 넌 사치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저렴한 심성을 본인이 보여주는데 그걸 김정숙 여사가 저렴한 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그걸 자기가 있는 거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김정숙 여사한테 다 투사하고 있는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분이 적어도 본인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했던 발언도 좀 보면요. 네. 처음부터 세월호를 건져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다. 인명을 귀하게는 여기나 바닷물에 쓸려갔을지 모르는 그 몇 명을 위해 수천억을 써야겠냐. 이런 말씀은 분노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분 입장에서야 이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개돼지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일부 바닷물에 쓸고 나왔으면 쓸려갔나 보다 생각해야지 뭐 그거를 찾겠다고 그러냐 그 마음은 그대로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에 분노할 게 아니라 그냥 무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냥 안 됐다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말아야죠. 뭐 머리에다 꽃이라도 하나 달아줘요? 아니면 어떡하란 말이고 그리고 뭐 조금 에너지가 있으신 분은 이분한테 그냥 국민들의 기분을 좀 네가 헷갈리게 하니까 웬만하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달라는 뭐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정 그 격리가 안 되면
뭐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뭐 소송이라도 하시든지. 마지막으로 그 정미용 씨 같은 경우는 WPI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나요? WPI를 적용해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이분의 상태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아. 사실은 제가 분석하고 싶진 않은데 네. 정미용 씨는 그 자체로 보면 리얼리스트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치 성향도 바뀌신 건가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요. 네. 그 이분이 민주당 조순 시장님 네. 후에 부대변인으로 합류를 하셨었고요. 네. 이게 첫 시작이었고 근데 이때 이제 승승장구하시다가 네. 조순 시장은 대선 출마설이 퍼진 1997년 5월에 돌연 네. 사표를 내고 물러났고요. 네. 시장 때 이제 시장 그만하니까 본인이 다음에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다음 시장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럼 사표를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사표를 내고 나서 조순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네. 본인이 또 그 다음 자리로 갈 수 있는데 네. 그럼 조순 씨 대선 캠프에는 들어갔겠죠. 그런 활동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조순 씨가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걸 결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아. 왜냐하면 조순 씨 대신 누가 대통령이 됐죠? 그때가 김대중. DJ가 됐죠. 네네. 김대중 대통령.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DJ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본인은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완전히 이제 밀려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통령 됐던 자기가 밀려나게 됐던 사람이 자기의 적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의 존재감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또 선거 캠프에서 좀 운동하시다가 정몽준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그 대표가 이제 창당을 했을 때 발기인의 이름을 올려놓기도 하셨고요. 야, 그분은 나름대로 참 정치인으로 돼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거네. 네,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왜 그때 그분이 네. MB 캠프로는 안 갔어요? MB 캠프가 훨씬 더 영양가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래도 2000년대까지는 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다고.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아니면 MB하고 본인이 아, 에리카 김한테 밀렸구나. MB하고 무슨 관계를 맺어 보려고 해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안 그랬으면 MB 쪽하고 잘 더 잘 통했을 텐데 왜 문국형 캠프에서 일을 했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하시다가 2010년 이후에 뜬금없이 SNS에서 극우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신청을 하셨는데요. 또 물 먹었어요? 네. 또 탈락. 이게 리얼리스트의 성향을 이분이 원단으로 보여주셨네. 그때 조금이라도 찬스가 있는데 기회가 있다라는 심정으로 아, 그러면 이분이 코칭이나 상담을 또 정치하는 발판으로 써먹겠다고 어줍잖은 그러면 정치 코칭을 그러면 박근혜나 최순실한테 해보겠다고 나섰다는 그 상황이 됐네요. 그런데도 그것도 안 먹히니까 네. 그냥 박근혜 씨가 그러면 이 탄핵받을 때 자기가 목을 내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아,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리얼리스트라고 하시기에는 지금은 줄을 너무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리얼리스트가요? 네. 이 줄을 바깥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바꿔 탈 수 없는 상황에 벌어져요. 줄을 잡았는데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 되는 케이스를 이분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안타깝게도 탄핵 받을 때만 되더라도 리얼리스트 분들은 대세가 진짜 바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씨 주위에 있던 사람이나 많은 리얼리스트 분들은 에이 그래도 설마 탄핵 결정이 현재에서 나겠어? 이렇게 됐는데 와 대세가 바뀌었구나 라고 하면서 완전히 탄식하게 된 게 부대영 이렇게 놓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리가 사실은 헷 떨면서 헷갈리기 시작한 게 그때 탄핵 결정되고 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 반기문 씨한테 가야 되나 또 안철수 씨한테 가야 되나 하면서 막 요동을 쳤던 게 바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리얼리스트 성향을 보였던 분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으시고 계속 가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가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냥 마치 박근혜를 사수하는 마치 구사대 망해가는 회사의 구사대의 심정으로 나서가지고 있는 거죠. 리얼리스트 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리얼리스트 분들이 그중에 빨리 전환하신 분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로 싹 옮겨가가지고 지금 벌써 한자리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스는 기회다를 어떻게 잘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진짜 정명 씨가 그때 MB 때 그렇게 물을 한 두세 모금 먹고 나서 내한테 정치적인 코칭을 바랬다면 훨씬 더 내가 잘 알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네요. 이분이 코칭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박사님께 코칭을 받았어야 했다. 그렇죠. 정치적인 코칭을 받았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진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실제로 공천까지 받으려고 했으면 네. 지난번 4.13 이 총선 때 본인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때 안철수 이 씨가 만든 당에 본인이 얼마든지 숟가락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정도 될 줄 모르고 진짜 비례로도 가능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네, 그분이 너무 리얼리스트, 그러니까 지 눈에 보이는 그 판만 읽고 좀 더 상상력이 있는 그 판을 읽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이분 진짜 가슴이 아픈 게 좀 이해는 되네요. 네, 저희 우리 박사님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니까요. 정명 씨 코칭 한번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후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자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